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들.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, 그 최종 후보지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? 세계에서 가장 긴 강,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브라질의 아마존을 비롯하여 해발 1200m 높이의 베네수엘라 앙헬 폭포, 그리고 신의 걸작 이구아스 폭포 등 네 곳의 최종 후보지가 포함된 남아메리카.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의 세계 최대 휴화산인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, 수직으로 깎아놓은 듯한 절벽이 특징인 남아프리카의 테이블 마운틴이 있는 곳, 원시의 땅 아프리카. 200m 높이 절벽이 특징인 클리프 오브 모헤어, 그리고 새들도 쉬어간다는 알프스 산맥의 마터호른 산 등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자연경관을 지닌 총 5개의 후보지가 속한 땅 유라. 미국의 대협곡 그랜드 캐니언과 푸에르토리코의 엘 융크, 그리고 캐나다의 펀디먼이 포함된 북아메리카. 뉴질랜드의 밀퍼드 사운드,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와 울룰루까지 미지의 땅 오세아니아. 인도양 환상의 산호섬 몰디브, 세계적인 석회암 동굴 레바논의 제이타 동굴, 30% 염분을 포함한 소금호수 사해, 1600개의 섬과 석회암 기둥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관광지 하롱베이 등 가장 많은 11곳의 후보지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. 그 중에 유네스코 3관왕의 영예를 가진 대한민국의 제주도 역시 최종 후보지로 속해 있다. 28곳의 후보지 가운데 뉴세븐원더스의 심사기준 7가지 테마를 모두 갖춘 유일한 곳, 동양의 작은 섬 제주. 자연이 빚어낸 환상의 섬 제주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28곳의 세계 자연경관과 함께 아름다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. 2011년 11월 11일, 대한민국의 제주를 넘어 세계인의 제주가 되길 기대해본다.